왔다 왔어 기능담 미스터 아내입니다. 오늘은 청산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청산도 여행은 이렇게 완도에서 하룻밤 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완도 예계편에 새벽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이렇게 배를 타시면 새벽 일찍 완도에 있는 예계터미널에 도착해서 이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행을 가면은 설렘이 지금 여기는 완도 앞바다. 아침 이른 새벽입니다.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잘 밝고 자. 청산도를 가봅시다. 아, 이제 제가 출발을 합니다. 청산도로 갑시다. 봉봉봉. 청산도는 완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아, 100km는 한 50분 정도. 청산도 하면 느림의 이야기고 수많은 영화 촬영지.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잊지 몸을 쉬게 해주는 바로 청산도. 느림의 배양. 떠나보시죠. 영화 촬영지는 스펜젤하나 부모의 와이츠, 피노키오, 여인의 향기. 아니. 여기에 가면 유채꽃과 코스모스길, 돌담길, 부들장론 등등 볼 것이 굉장히 많이. 많이 있다니까 한 가보지 뭐. 그냥 배 탔으니까 거의 도착 다 됐어, 다 됐어. 뭐, 조금 있으면 가네. 금방 가네, 50분 시간이. 이렇게 청산도에 입성을 합니다. 빠밤. 배 타고 달린 길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물방울이 빵빵. 저희도 청산도에 내리면 바로 이런 동네가 나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 나오니까 그냥 영화 촬영하는 게 어쨌든 낮은 선 바다 동글동글. 보세요 보세요. 아, 본 그림이죠 이거 영화에서. 이게 옛날부터 아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돌담도 있고 그리고 자 나무가 아름드리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스펜지에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 돌은 아주 맨들맨들한데 굉장히 오래된 돌 같아요. 여기에 영화 설렘기라는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 아, 저기에 뭐 여러가지 영화 촬영했던 제목들. 그리고 여기에, 진도 아리랑을 여기서 스펜지 할 때 불렸던 그 풍물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이제 대부분 굉장히 많이 스펜지를 촬영했던 곳입니다. 어쨌거나 청산도는 네, 스펜지로 더 유명해졌죠. 이게 코스모스길 유채. 바로 앞에 바다.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작품이 되네, 작품이 돼. 그러니까 촬영을. 와, 이거 완전 나온 거잖아. 마을이 위로 치다 보면 코스모스 켜. 아, 내가 갖고 시기였다. 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어. 여기에 뭐 비석들이 많이 있대. 그리고, 오래된. 이거는 봄의 관심 주인공 4명이 나오는 장면. 아,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 실제 얼핏 보면은 아 지금 서 있나 그런 착각할 정도로 아주 생실감이 있게 보시죠. 나와 있죠. 아주 잘생기고 잘난 저 이쁜 언니들도 있네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한들 한들 이렇게 해서 여인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여인의 향기만 있는 아니다. 피노키오입니다.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청산도를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언덕만 볼 것이 아니라 바다도 보자.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바다도 접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천천히 봐야 돼. 빨리 갈 거 뭐 있어요. 그 한참 이제 청산도에 앉은 것 같아요. 그
최고의 또 피노키오 설정 장수의 맛 노란 꽃이 이렇게 걷기에 아주 잘 아드머져 있어. 해변가로 해변가로 촬영기로 촬영기. 아, 여기는 인제네라 등등에서 굉장히 외세의 침략이 많이 있었던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치열했던 한때는 아마 여기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요. 임진왜란한테 그 이후에 이주를 했다. 저기에 구들장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지성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 또 뭐 구들장돈이 있지만 다른 데와 달리 이 지성면의 저 돌이 굉장히 참돌이 참돌. 지금 그 논이라든지 지성면에 있는 그 장면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수십 개입니다. 여기에 그것도 조금 지나가지고 여기 집단적으로 저렇게 지성면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금바위라는 곳입니다. 이 금바위에 가면은 전자기기가 작동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그 저 금바위 저 바위 자체가 자철 형태로 된 그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전자기기의 작동에 오류를 일으키죠. 특히 뭐 배가 지나갈 때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근처는 그래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금바위 쪽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전망대 쪽에서 범바위 쪽으로 쳐다보고 또 보고 아 노래도 있어. 그래 보자. 이왕 부러온 거 범바위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로 전망대로 거꾸로 한번 카메라를 잡아봅니다. 그래서 저 범바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서 사진 촬영 방법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안 올렸습니다. 왜요? 자, 이렇게 청산들을 갖다가 쭉 보고 있습니다. 뭐, 구들장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토 마을에 담쟁이라든지, 돌담길, 솔로 코스라고 돼 있습니다. 혼자서 걷기에 가장 좋다. 혼자가 좋다. 여러 사람이 같이 어쨌거나 청산도는 왜 청산이냐? 1년 내내 풀어서 그렇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청산도가 다른 말도 있답니다. 뭐냐면은 선산도라든지 선원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신선이 산다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청산도 예약을 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즐거우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